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개요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처형을 자세히 목격하게 됩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많은 그 로마의 그 제국의 지경 안에 있는 여러 민족 또 국가들이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지탱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통치적인 법이었습니다. 로마는 법 위에 세워졌다. 그 세계의 언덕이 상징하듯이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 로마의 영역 주변에서 끊임없는 법 집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외자들에게 적용되는 노예들 또 반역자들 사회적인 국가적인 사범들 그들에게 십자가형이 언도되었고 사형 판결이죠.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적나라하고 또 공개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이 형벌 중에서. 그러나 이 처형 방법을 통해서 공교롭게도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사형 집행 장면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노트에 오늘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는가? 희생과 사랑을 보십니까? 아니면 죄로 인한 죽음의 처참함을 보시나요? 하나님의 엄격한 죄에 대한 심판을 보시나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보시나요? 아니면 종교적인 상징이라고 여기시나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어떤 한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의 문화, 헬레니즘의 문화는 고대 문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신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 고도의 철학이 거기에 밑받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문화적인 예술적인 수준을 그들이 구가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숭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볼 때 이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정말 억설에 가까웠고 그들은 이것을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에 해당되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볼 때에도 뭔가 이 십자가의 처형과 이를 통한 구원은
뭔가 신성모독적이었습니다. 뭔가 자기 모순과 같았어요. 심지어는 마귀도 예상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마귀도 미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을 설명하실 줄은 미처 예전에는 몰랐었던 일.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일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걸 입증해주는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시에 있었던 그 네 그룹들이 모두 다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팬덤이라는 것도 없었을까요? 예, 제가 뭐 가수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돌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요. 전에 월드컵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나라하고 토고하고 했었죠. 예, 그때 뭐 어쨌든 우리 교회님들도 많이 갔고 저도 구경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까운 데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연예인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보고 이렇게 대면대면 하니까 그 사람도 이상한가 봐요. 북한 사람인가 저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들을 뭐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뭐 그다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제 점점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가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사인 받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꾸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돼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나,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죠. 정치인들을 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비판하던 정치인도 곁을 지나가면 자기를 한번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든대요. 네. 근데 예수님의 곁에 있던 병정들은 그런 마음도 없었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어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그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는 걸 그들은 도대체 몰랐을까요? 그렇습니다. 2000년 지나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아주 그들은 자진해서 자원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침뱉고 모욕했습니다. 아마 침뱉고 때리는 것은 각본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흥이 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만만하거든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이마에서 피가 쭉 흘러내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침까지 뱉고 따귀도 때리고 마음 놓고 조롱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골고다의 길을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갈 때 지나가던 유대인,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지나가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또 모욕합니다. 오늘날에 종교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딱 그렇게 모욕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지나가는 것처럼 처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일에 자기들이 책임을 갖지 않으려는 거거든요. 그냥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처신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 사건에서 우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아침 이른 시간이거든요. 물론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이 어떻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연하게 있었겠느냐고요.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뭔가
그 안에 분노가, 그 안에 뭔가 비판이, 뭔가 부정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처럼 처신하고 잠깐 보고 갈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그 입술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종교인들 그룹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종교인들은 내세를 지향하죠. 내세를 내세우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매여 있는 그들, 그들이 예수님을 또 비난하는데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할 수 돼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무신론자도 이렇게 상무신론자가 없어요. 예,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여러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인두껍을 쓰고 있어도 불신앙은 불신앙일 뿐입니다. 교황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불신앙은 불신앙일 뿐이에요. 네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있는 그 십자가의 강도들, 행악자들,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불쌍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는 자리에 섭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도 산헤드린의 멤버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가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전도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에 이르렀어요. 아테네의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합리적인 그 헬레니즘의 원산지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와 이제 논쟁을 버리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바울사도도 뭐 한 철학 했습니다. 예. 언어도 하고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거기에서 조롱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의 철학자들이 바울사도를 극도로 조롱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조롱당할까 싶어서 세상에 명언집도 읽고 그렇게 하시나요?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여전히 부끄럽게 여기시나요? 그들은 바울사도를 조롱했죠.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믿음의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 정체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죄와 죽음과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스토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펼쳐져 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묶여서 그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세상 어떤 게에서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사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80여 개 교회에서 오는 아이들 그 기대가 너무 크다고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오는 친구들이 너무 기대가 크다. 또 여기저기에서 오는 그들의 가슴 속에 바로 그 믿음의 눈을 열게 하고 복음의 아이디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제 이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느냐면 큐레이터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원작자입니다. 원작자가 이 십자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얘기하죠. 예, 작가가 모든 상황과 배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시점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 사건들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 장면이 이 작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장면, 한 장면에 한 시간씩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광합성만이 생명에 이로운 게 아니라 영적 광합성은 더 중요한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어둠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의 무대입니다. 모든 음모와 괴계는 그리고 모든 부정성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빛 가운데에서 아주 광활하고 밝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광장에서 음모는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햇볕이 밝을 때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거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리고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대성되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담아두신 생명의 빛이 가리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가리워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 덮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빛을 가리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벌써 한 시간 지났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과의 멀어짐, 하나님과 유기된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에게도 그런 쓰라림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안 믿었던 분, 영접에 기쁨이 없었던 분은 상관이 없어요. 늘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그러나 한번 생명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면 비참해요. 불행해 보입니다. 그렇게 어두워 보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용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로이 엘로이라는 말이 꼭 엘리야 엘리야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그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를 구원해 주나 보자, 그리고 깔깔거렸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에 엘리야를 안다는 사실을 지금 과시하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라는 뜻입니다. 알려면은 똑바로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죄와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갑자기 끊어지는 경험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복되고 유익한 일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데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앞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산에 시계가 밝게 트인, 그래서 멀리 호수와 마을이 보이고 청량한 공기와 그리고 그 고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희열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연과 교제를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참되심과 거룩함과 우리는 교감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제가 끊어질 때 우리는 다시 물질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수레바퀴 안에 생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티끌과 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썩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사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시퀀스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한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동작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에이 뭐 그럴까 봐. 그런데 여러분,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데 손가락 관절 하나 그냥 거져버리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동작을 보면요, 그 엄밀함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정말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만이 온전한 몸짓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발레를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동일한 동작을 동일하게 해내는 것은 야, 참 신기하다. 그런데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런 소우주를 우리 안에 담아두셨지만 그 안에 엄밀한 원리를 두셨고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를 지배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말씀의 성취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병정들이 심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대죠. 갈대에다가 꿰어가지고 입에다 댑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병정들이 술에 취해서 이 사형수의 속옷을
찢어서 제비 뽑으면 재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낄낄거리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천년 전에 예언된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경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예. 쌍둥이가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 세상인데 예. 어제의 이야기가 오늘에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거두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말대로 구천을 떠돌지 않게 되는 거죠.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죄의 음모에 왜 예수님이 희생당해야 했느냐고요? 아니죠. 이는 의의 설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생명을 이식해주기 위해서 죄에 대해 승리하는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과 생명을 주님께서는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영을 맡겨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영을 주님 안에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준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주님 앞에 통제하시는 예수님. 성육신에 오실 때에도 대속의 생명을 주실 때에도 자신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통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시퀀스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우리들에게 차곡차곡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껍고 높은 이 정육면체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입니다. 무겁고 두껍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집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아래서부터 갈라진다면 사람이 가른 것이 되었겠지만 위에서부터 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는 이제 옛 언약이 폐기되고 새 언약이 대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로고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대표되는 상징을 바꾼다면은 뭔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핵심 경영진이 바뀐다면 뭔가 정책이 달라지는 것을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언약이 이제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죄인이 무턱대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였어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성소의 휘장을 갈라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옛 언약은 죄와 거룩함의 분리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갈라진 휘장 사이로 주님 앞에 언제든지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물론 지진 현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는 것은 신축 공사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터를 갈아 엎는 거죠. 터를 갈아 엎어서 새로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터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초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계약이 발효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터전이 이제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옛 터전들이 파회되고 그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혈액형이 뭔가요? 고향은 어딘가요? 묻지 말까요? 예, 학벌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모님은 뭐하고 사셨죠? 어릴 때 가정에서 쓰라른 일은 없었나요? 예, 삶의 환경에서 모든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셨나요? 이것은 우리들의 옛 터전입니다, 여러분. 옛 터전. 예. 그래서 잘 되면 잘 된 대로 앙코르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옛 잔해 속에 남아서 시들어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초를 주셨어요. 새로운 아이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에 대하여 새로운 맥박이 뛰고 새로운 피가 끓고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모아두었는지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스펙이 얼마나 유용한지 끝없는 지루한 얘기를 서로에게 듣고 들려주면서 옛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진동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웃사이더고 내몰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앞서 달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망설였어요. 유럽이 안전한 줄 알았더니 한국이 안전한가? 그래서 다 한국으로 가야지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한국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어디로 가기는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 번째는 무덤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맛보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소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 부활의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갑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가죠. 믿음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여러분. 예.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약도 만드시고 의사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나요? 기도도 합니다. 왜요? 의사가 못 믿어서 보험 들은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두 세계가 겹쳐서 오버랩돼서 살아요. 자연적인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계가 같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세계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에 속해서 우리가 예,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약사와 의사가 되면 전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게 아니죠. 쓰임 받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러면 천년 만년을 살도록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초자연적인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인 거예요. 병이 걸렸다가 기도받고 나을 수 있고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모르면 넘어가세요. 그냥 아플 때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기도도 해드리고 병원도 소개해드릴게요. 이것은 믿음 없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 나는 의사는 믿고 기도하는 것 따위는 믿지 않아. 예,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예. 두 가지가 다 허락하신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시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병치유와 신유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펼쳐 보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방치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는요, 여러분 신발끈 하나 풀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믿음에 관한 일이라면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건 중에서 한 사람, 대단히 냉철하고 이 뉘스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처형의 집행자인 로마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에서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왜 객관적인 줄 아세요? 사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의식과 죄의식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법의 집행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 나는 여기에 불편부당해,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처럼 휩쓸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나가던 유대인들처럼 방관적이면서도 그렇게 사악하지 않았고, 유대 지도자들처럼 편견과 오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도 아니었고, 또 십자가의 강도들처럼 단말마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피하고 내게 맡은 소임만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객관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이 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쭉 지켜본 거예요. 지켜본 겁니다. 아마 눈을 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자기가 책임을 당하고 처형될 수도 있으니까. 이 중요한 사건을 그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 설득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상상하기 싫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설명에 압도되고 설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일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모순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한 일과 그리고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백부장을 따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합리적으로 뭔가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 그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쪽에 보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백부장 편에 섭니다. 예수님,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에 나가는데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보좌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대부분 시간에 교회에서 사는데 저절로 천사가 될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때로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은혜의 보좌로, 마음의 성소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자리로 나가야죠. 여러분, 직분을 받고 순장하고 예수 믿은 지 20년 됐으니까 저절로 나가게 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청년 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저절로 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아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 싫겠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준비가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을 그냥 미로만 놓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어둠에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빛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방관자 네 그룹처럼 십자가 주변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오직 이 물리적인 세계만이 전부인 이 세상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볼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성령께 교부받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살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그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주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면 나도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분도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